자, 여러분 여기 마곡나루역 1번 출구입니다. 제가 왜 맛집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런 얘기 컨텐츠에서 많이 하잖아요. 저희 팬분 중에 한 분이 번개로드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가 언급했었던 식당이나 레스토랑들을 쭉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사실 책 작업을 하고 있어요. 번개로드를 홍보하는 겸사 마곡나루 하면은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업장인 마부자 생삼겹살. 여러분 진짜 많이 들었었죠? 거기를 저희가 진짜 금방이거든요. 가보겠습니다. 가자. 크게 돼지고기는 제가 봤을 때 두 군데로 나눠진 것 같아요. 한 군데는 냉삼, 그 제주 흑돼지 금고기 스타일의 고깃집들도 많고 크게는 좀 두 개로 많이 유행이 된 것 같아. 뭐 차는 단촐하죠? 콩가루, 약간의 쌈. 이거는 사람의 스타일마다 다르거든요. 주원이 형 같은 경우에는 고깃집에 가서 가든형을 좋아해요. 밑반찬이 막 깔려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, 아주 약간의 반찬, 고기 끝, 이게 제일 좋아요. 안 되겠네요. 고기 나오기 전에 콩나물 넣어. 어디가나 진상은 있기 마련입니다. 마부자가 엄청나게 대단한 돼지고기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기보다는 조합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키포인트는 김치입니다. 마부자 삼겹살의 어떤 시그니처가 된 거는 저는 이 김치라고. 김치랑 돼지고기 조합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죠. 소고기와 김치보단 돼지고기가 김치가 같이 어울리는 건 지방질의 그 고소함, 하지만 그 약간 있는 느끼함이 김치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. 고기는 고기의 질도 중요합니다만 누가 굽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. 충분히 달궈진 물판에 이 돌판에 고기 올리는 거, 이거부터가 숙련된 이 서버이실 분인 가능성이 크다. 요리 과학이 많이 발전되면서 고기를 한 번만 뒤집어야 된다라거나 그런 얘기는 이제 싹 들어갔죠. 결국에 요 단백질이랑 뜨거운 열이 만나서 요 생기는 그 마이야르 현상을 어떻게 일으키느냐. 100번을 뒤집든 2000번을 뒤집든 아니면 한 번을 뒤집든 중요한 건 마이야르가 잘 나온 고기가 맛있다. 그 이스타TV 콘텐츠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가 하도 마부자를 얘기 많이 해서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. 마부자에서 추천하는 조합은 요겁니다.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마부자 삼겹살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? 먹었는데 고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보통 고기야. 그래서 왜 이렇게 줄을 서지? 근데 내가 내 고집에 이렇게 안 먹었어. 이렇게 안 먹었어요. 삼겹살, 아까 얘기했던 콩가루, 요 파, 이거를 먹고 난 다음에 그때 알았어요. 아,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여기 계속 오는구나.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짠의 전형입니다. 고기 고소함 있죠? 콩가루가 달아요. 맛이 없기가 힘들다. 상추는 왜 안 싸먹냐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번개로드는 번개로드이기 때문에 제 스타일대로 먹습니다. 너무 좋은데? 어떡하지 이거? 여기 두 개만 더 구워주세요. 모두 두 명 드시고요. 얘는 누가 불렀냐?
사장님, 저희 글라스랑 얼음 있을까요? 오늘 지금 낮이에요? 해가 세. 그러면 소주가 식어요. 고기는 두 개 남긴다. 볶음밥 용으로. 자, 콩가루 푹 찍고, 김치. 소주가 약간 사파게티나 비빔면 같아. 한 병만이 제일 적당한데, 두 병 가면, 아, 좀 너무 취할래나? 이건 또 아쉬워. 시킬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인원이 몇 명이든 저는 볶음밥은 하나 시키는 게 좋아요. 고기 볶음밥은 눌러야 맛있는데 아무리 판이 넓어도 2인분부터는 두께 때문에 수분이 생겨. 그래서 저는 한두 숟가락을 먹어도 하나를 시키는 게 좋다. Be the best you ever had. If I was your baby. 제가 항상 조금 더 눌러요. 더 누룽밥 만들려고. 돼지고기 볶아먹는 밥이랑 소고기 볶아먹는 밥이랑 다르다. 그래서 소곱창에 볶아먹는 밥, 소고깃집에서 볶아먹는 밥, 삼겹살집에 볶아먹는 밥 다 달라. 여러분 번개로드 아마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가 맛없고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초도 없어요. 왜냐면 맛은 진짜 다 완전 주관적이야. 근데 이건 맛있다. 봐봐, 하나 시켰는데도 이 정도로 펴지잖아. 근데 이게 두 개가 되면 수분을 날리기가 어렵다. 오, 이거야. 이 정도 누르는 게 좋아요. 이거보다 더 누르면 너무 딱딱해. 볶음밥 첫입이 고기 첫점이랑 비슷한 기대감이야. 아, 이거 너무 좋다. 주현이 형은 퇴근 후 한 잔으로 빨고 있었던 거 아니야, 이거? 맛있어. 저희가 워낙에 이 점포 얘기를 많이 해서 누가 그러더라고. 그 마부자 쪽에서 무슨 광고 받았냐. 전혀 아니에요. 왜냐면 우리가 광고를 한다고 해서 잘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데가 아니야. 여기는 줄을 서요. 이걸 먹으러 여기 찾아오실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. 미슐랭 1, 2, 3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. 이 분야 최고 음식점, 이 음식점 때문에 코스를 바꾼다, 여행 코스를. 아니면 이 음식점 때문에 여행을 간다. 그게 1, 2, 3라고 그러잖아요. 이 근처 강서구에 오신 분들은 이 분위기를 느끼시기에는 충분한 데가 아닌가. 저희가 회사가 마곡나루에 있는 동안엔 여기는 좀 시그니처한 음식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